자동적으로 뱉어. 입에 넣자마자 푹. 넣자마자 푹. 안녕하세요. 미인 부부입니다. 오늘은 저희의 저녁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동희가 요즘에 이유식을 먹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동희가 잘 때 저희가 이유식을 만들어요. 저희가 아니고 와이프가 이유식을 만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한 저녁 브이로그. 특히 이유식을 만들 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육수 만들기거든요. 왜냐면 재료도 많이 넣어야 되고 오래 끓여야 되고. 그런데 오늘은 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면 특별한 아이템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이죠. 그 아이템은 바로 천연 육수 순간이라는 아이템이에요. 특수 동결 건조 방식으로 만들어 뜨거운 물에서 2-3초, 차가운 물에서 1분 만에 빠르게 녹는 고체 육수. 국내산 100% 자연 육수 재료가 그대로 우러나 맑고 깊은 육수를 완성합니다. 또 저염식으로 개발되어 0.4% 정도의 낮은 염도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손하게 간을 한 육수. 한 알만 넣으면 500ml 국물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기본적인 멸치부터 새우, 버섯, 그리고 채식을 실천하는 비건을 위한 채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든 가지고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동이 메뉴는 뭐지? 된장국. 그리고 동이 해산물 너무 좋아지고 지금 미치겠어. 우리보다 10배 뭐 100배로 좋아하니까 새우 육수로 해볼게요. 네. 왜냐면 진짜 신기한 게 저랑 와이프가 해산물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. 근데 동희는 저희가 먹어도 비려서 못 먹는 거를 되게 잘 먹어요. 막 맛있다고 막 국물을 막 마십니다. 신기하죠? 자, 그러면 와이프의 요리하는 모습. 사실 동희 벌써 15개월인데 그 나이 애기들이 이제 그냥 진짜 어른 음식 같은 거 먹죠. 근데 동이는 아시다시피 안 먹으니까 아직도 대부분 죽 같은 거 먹여요. 그냥 씹어야 되는 음식을 자동적으로 뱉어. 입에 넣자마자 푹! 넣자마자 푹! 그래서 조금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한식 요리할 때 육수 되게 중요하잖아. 육수 맛이 있어야 음식이 맛있어. 모든 음식, 그치? 모든 국들, 찌개. 그린다. 바로 녹았다. 하나 더 넣는다며? 하나 더 넣을까? 아니, 왜냐면 아기 거니까 간 세게 안 해도 되니까. 된장도 넣고. 한번 먹어보시죠. 맛있네. 벌써 그대로 끓이면 될 것 같은데? 된장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? 그리고 안 짜. 좋아. 아, 그러면 이유식 만들 때 진짜 딱이야. 왜냐면 짤까봐 조금 걱정했거든? 자, 아무튼 국물 익을 때까지 이제 오래 걸리니까 동희의 된장국에는 뭐가 들어가나요?
많이 없지. 무, 양파, 호박. 끝. 자, 이제 기다려 봅시다. 자, 된장 안 넣고 바로 먹을 수 있어. 벌써 너무 맛있어. 소금도 안 넣고 된장도 안 넣고. 근데 진짜 냄새가 진짜 강해. 된장 조금만 넣어. 내일 밥 말아서 쭉 쳐서 이제 좋아 먹어. 나도 먹어. 와이프가 이거 너무 좋다고 다른 거 채소, 버섯, 육수도 또 사재요. 동이 맛있는 거 해주려고 지금 너무 신났는데. 양파도 넣었어. 동이 얼마나 사랑하는지. 근데 와이프는 양파 안 먹습니다. 이상하게 와이프는 다른 거는 다 잘 먹는데 양파는 진짜 못 먹어요.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. 내가 싫어해도 동의를 위해서 넣었지. 네. 이제 5분만이면 끝? 네. 근데 진짜 육수 시간을 아꼈으니까 진짜 빨리 끝났어. 앞으로 많이 사줘. 왜냐면 육수하면 또 음식물 쓰레기 나오잖아. 그리고 사실 맛있는 육수하기 위해서 쥐를 진짜 많이 필요해. 이제 잘게. 네. 잘게. 네, 안녕. 진짜 약간 끝.